우리나라의 검찰은 갑오개혁 이래 일제강점기를 거쳐 미군정에 이르기까지 대륙법계, 특히 독일의 검찰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검찰제도와 거의 동일한 것이었다. 이러한 대륙법계의 영향은 우리나라 정부 수립 후 새로이 확립된 검찰제도의 골격 형성에 있어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검찰 조직상의 특징은 일본이나 독일의 제도에 유사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정부 수립 후 제정된 형사소송법이 영미식의 당사주의적 요소를 많이 도입한 결과 그 기능에 있어서는 영미법계의 그것도 상당한 수준 흡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검찰은 일본 검찰 특수부의 약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일본 검찰의 특수수사 문제점은 오랫동안 병폐로 지적되어 왔다. 조직상부가 기획한 시나리오에 맞춰 조소를 꾸미는 상이하다령 수사와 처음부터 특정인을 악인으로 지목해놓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악인 중심형 수사, 그리고 수사를 하면서 언론의 정보를 흘려 여론을 조작하는 극장형 수사가 대표적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해방 후 최근까지 일본 검찰 실무를 기술로 습득 전수해왔다. 그렇다면 정작 일본의 검찰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일본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른바 총괄심사검찰관 제도를 시행 중이다. 즉 일본은 특수부가 하는 대규모 사건에 대해 공판부 소속 총괄심사검찰관이 진행 중인 사건을 심사해서 자문 의견을 제출하는 방안으로서 일본에서도 수사 기소 주체를 한 사람이 했을 때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교할 때 기소 이후 무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일본은 기소 단계에서도 민주적 통제를 함으로써 무죄율을 낮추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일본 검찰, 무소불위로 불리는 특수부의 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찰 차원에서 모색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총괄심사검찰관 제도는 일본 검찰의 수평적 견제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 일본 검찰은 공판 담당 검사를 따로 두어 특수부 수사검사의 검열관으로 삼아 적법한 수사를 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맡겨 상호 견제를 하게 하는 총괄심사검찰관 제도를 만든 것이다. 이러한 수평적 견제 장치는 자신이 공소 유지를 해야 할 검사가 사건을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부터 개입해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조직 차원의 실수를 예방하는 한편 잘못 기소된 사건의 뒤처리를 맞는 고통을 피할 가능성을 높이는 이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총괄심사검찰관 제도는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제기된 상황에서 일본 검찰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까지 시야에 넣고 고민한 끝에 도입한 타협책이자 자구책으로 볼 수 있다. 즉, 일본이 마련한 이 제도의 주체는 검찰 외부가 아닌 내부라는 점에서 한국의 현재 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 검찰은 현재 내부에서는 도무지 검찰개혁을 할 마음도 의지도 없다. 오롯이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모든 사안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조직이 된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기본적으로 상명하복 조직이다. 상관이 명령 또는 지시하면 평검사들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상명하다를 의사결정을 할 때 평검사가 부상검사의 결정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순간 그는 조직으로부터 도태된다. 퇴직을 눈앞에 둔 고위검사들은 자신의 선배들이 1년의 수입을 100억, 200억 벌어들이는데 자신들 때에 와서 하필 그것을 잃고 싶지 않은 것이다. 자신들은 선배 변호사들의 부탁을 들어줘서 소위 적금을 드러놨는데 나는 못하먹게 생겼다라고 내부적으로 공공연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내부로부터의 검찰개혁은 유연하단 결론에 도달한다. 검찰이 검경수사권을 반대하는 이유를 경찰이 인권친화적이지 않다고 외부로는 이야기하지만 내부로는 부장검사들이 평검사들에게 자네들 영원히 검사할 거 아니잖아 라고 대놓고 말을 한다는 것이다. 검경수사권만 놓고 봐도 우리 조직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라고 시도 때도 없이 말을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이 외부로 말하는 공정은 그들에게는 잇속일 뿐이다. 현재의 상명하복 체제에서는 검찰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검찰 스스로에게 맡겨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검찰개혁이다.
이문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부장검사는 내부 방해와 조직적 따돌림 등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대검찰청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한명수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 강요, 강압수사 의혹 감찰을 이문정 감찰정책연구관에게 맡겼다. 임 부장검사는 현재 연구관 신분이라 관련인 조사 등 감찰 권한이 없다. 그래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 부장검사를 감찰 권한이 있는 직무대리로 발령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두 묵살당했다. 아무런 감찰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문정 검사는 검찰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권한을 움켜쥐고 사회 주동 세력인 채 하던 시대는 저물어야 한다고 했다. 임 검사는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되었을 테니 부딪히고 깨어지는 파열음이 요란하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검찰의 시대는 결국 저물 것이고 우리 사회는 또다시 나아갈 것이고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모아온 역사라며 검찰 구성원으로 속상하지만 의연하게 내일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구속을 구속으로 바꾸고 구속을 불구속으로 바꾸기도 하며 기소조차 할 수 없는 사건을 기소할 수 있는 사건으로 만들기도 한다. 이들의 마법은 증언도 만들어내며 부족하면 참고인을 별건 수사를 통해 피의자로 둔갑시키겠다고 협박을 하여 결국 그 마법을 완성한다. 검찰은 대통령부터 무수한 이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게 만들었다. 신이 아니고선 완벽할 수 없는 사람을 털고 또 털어 저인망 먼지털이식 수사와 별건 수사를 통해 옥죄고 압박하여 결국 숨통을 끊어버린다. 현재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조직은 합법의 옷을 입은 가공할 폭력 집단이다. 12월 3일 76만원 지원금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한 사람이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 표창장 하나로 수개월 동안 수많은 검사들이 달라붙어 온 대학들을 압수수색하고 한 집안의 부모 형제까지 모조리 다 털어버렸던 검찰은 또다시 한 사람을 그 지경에 이르도록 하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의 이경호 부실장은 전남 영광 출신이다. 그는 이 대표가 국회의원 시절 10년 가까이 비서관과 지역보좌관을 맡았는데 2014년 지방선거 때 전남지사 후보 경선 후보였던 이 대표를 지지하는 권리당원들의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징역을 1년 2개월을 살았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전라남도 정무특보로 위촉됐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란 지방공무원법 때문에 전남도 예산으로 매월 300만원의 활동비를 맞는 특별보좌관 자리를 마련해 주었었다. 그는 올해 이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대표 비서실 부실장이 되었다. 그리고 최근 옵티머스 자산운용사로부터 복합기 임대료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을 당해 검찰 조사를 받아왔었다. 복합기 임대료 76만원으로 조사를 시작한 검찰은 12월 2일 그에게 검찰 조사 중에 2014년 당시 지방선거 때 당비 대납을 이낙연 후보가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몰아치기식 별건 수사를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이 별건 수사는 복합기 임대료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검찰은 이 씨를 압박했다. 이미 검찰은 준비한 정황 증거들을 토대로 서서히 이 씨의 숨통을 조르기 시작했다. 자칫 불통이 이낙연 대표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라 판단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며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때의 일들로 여럿이 다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 일은 지금의 복합기 임대료권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고 그는 그 일로 징역형을 살고 그 죗값을 치른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또다시 검찰은 칼을 들이댄 것이다. 결국 검찰의 압박을 견디지 못했던 그는 3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 건물 서울중앙지법 후생관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판사 정보를 수집한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만든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었다. 이렇듯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행위를 검찰총장의 지시로 그들은 이행했다. 또한 축소 폐지하기로 한 기능을 되살려 이용한 당사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총장이
관심을 갖고 기획하여 버린 사건에만 정보실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배포했다. 조폭이 피해자를 목 졸라 죽이면 죄가 되지만 검사가 법률을 이용해 죄를 만들어 피해자의 목을 말로 조르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손에 칼을 쥐고 그 칼을 사용해야만 범죄가 아니다. 손에 사건을 쥐고 그 사건을 이용해 다른 사건을 만들어 사람을 해하면 그 또한 범죄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은 시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경호 부실장에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